현장에 나와보니까 어수선하고 공사장 가운데 우품 팽기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예. 2003년에 이곳이 금속초등학교의 사랑일기연수원이 한 5천여 평의 폐교를 받아서 사랑일기연수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2003년에 개원을 해서 2004년에 행정수도가 되면서 그 서류상의 땅을 넘기지 못하다가 수용이 되다가 2016년 LH하고 토지공사로부터 갑자기 이거 벼라 그럼 인사서에서 2016년 9월 5일 날 법원을 서로 하다가 이게 같이 집행이 돼서 그러면 2018년 9월 5일까지 2년의 기회를 줬어요. 9월 5일까지 옮겨라. 그다음에 집행하겠다. 그래 놓고 2016년 9월 28일 새벽에 집행 요원들 160명, 트럭 140대, 중장비 들어와서 그날 새벽 하루아침에 이 연수원을 초토화시키면서 그때 민법상 집행법에 의해서 가져가야 될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고 쓰레기처럼 다 담아서 116대 차량으로 실어 날아가고 그 지하에 있던 원본이라든지 각종 자료는 그날 당일날 파괴해버려서 그 했던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서 눈물로써 그 쓰레기 폐기더물에서 일기장을 발굴해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이 987일째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다 이제 정리해놓고 계속 막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일기장과 각종 자료가 묻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 좀 부탁. 예, 저희들은 전체로 120만 명의 아이들의 일기 원본이었고 지금 법원이 가서 집행해서 갖다 놓은 게 116대 분량을 가져갔으니까 얼마가 지금 손실이 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일기라든지 김수환 주기경의 각종 기록, 미당 서중수 선생님 거는 여기 마침 나왔습니다. 발굴해서 그런 자료들이 지금 없어졌고 또 아이들의 그 꿈인 일기장들이 근 한 10만 이상이라도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기장들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은 매년 95년도 사랑의 일기 큰 잔치에 서서 일기 쓰는 아이들은 반성하는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에 아이들한테 격려하면서 일기 쓰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상식을 하면 시상식의 수상자들의 일기는 원본으로 역사적으로 보관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매년 보관을 해서 한 해에는 168만 명이 공모를 할 정도로 그중에 원본들을 했던 게 한 120만 정도가 이 세종 사랑의 일기 박물관에 세계적으로 없는 일기 박물관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 연도수가 95년부터 시작했다. 그 연도수는 9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 오늘 여기 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전 총리하셨던 정찬 총리도 일하시는 것도 모습도 예. 볼 수 있어요. 좀 자료들이 예. 여기저기 난제하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예. 아마 이 공사 현장에도 수많은 어떤 그 유품들, 유품이라고 하긴 좀 그래도 유품입니다. 네, 그 유품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어느 정도가 수장이 되어 있는지 저는 최하 10만 이상은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LH가 최근에 일기장 찾아가라고 자기네들이 매각시켜 놓고 며칠 전에 저희 서울 사무실에 뭐 저희들 사무실이 이미 없어졌는데 뭐 36박스인가 보내온다고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가져간 거가 뭐냐 품목이 물건을 실어 갔으면 집행법에 의해서 뭐뭐뭐 가져갔다라는 걸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라도 목록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날 하루에 뭐 쓰레기로 담아서 가져가다 보니까 자기네도 목록을 못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법원이 실은 165대 분. 165대 트럭으로.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이제
저 보관돼 이, 저 집행부가 법원 집행관들이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보관해서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보자. 그리고 목록을 줘라. 그래야 뭐지? 그거 보여줄 수 없다. 그러더니 최근에 그걸 LH가 자기네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3년, 근 3년 동안 입찰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장되어 있는 그 어떤 유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들 또 유품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발굴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 공사 이 현장에 와보니까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다들 이게 다시 그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저께 우리 변호인단들이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존 신청 소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 신청을 해서 지금 보존 신청 곧 승인되면 여기 발굴을 해야 됩니다. 다. 발굴하자는 거죠. 공동 발굴. 그리고 이쪽에 아무리 이게 공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집회 신고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못 같은데 집회 신고는 하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요 자리는 그 2003년부터 그냥 제가 있었던 주거지고 세종시로부터 도로명 주소로 해서 제 주거지고 제 주민등록으로 세금과 주민세 다 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 제 주주.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합법화해야 되겠어. 저희가 이렇게 세종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서 도대체 여기 있는 물건들이 그동안 발굴된 거라도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이 길을 내려오시려면 힘드니까 여기 우리 청대행 지부장이 우체통을 만들어서 저기다 올려놓으면 또 밤새 여기다 내서 우편물을 이렇게 집어던지 여기 못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전에는 일이 되고 그리고 또 각종 이런 집회에 허가난 것들도 허가난 것들의 표현의 자유 허가난 것까지도 이렇게 매일같이 부숴버립니다.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공동 발굴하자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 나도 모르다니게 흙으로 지금 덮어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LH의 만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꿈이고 꿈이 이쪽에 다 수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국에 120만 명 해외 근데 이 해외 아이들의 모든 기록이 여기 다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유명 인사들도 내 것도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옥중 일기는 대통령 되기 전에 97년에 기증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이제 가슴 아픈 게 22일 날이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안전한 마당인데 중국 아이들이 12명이 21일 날 여기 자기네 선배들이 놨던 일기장 구경하러 와요. 근데 그날 나는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지 지금 피눈물 납니다. 아, 걔네들 어떻게 봐야 될지.